네, 신풍제약입니다. 네, 뭐 외국인들이 가장 또 많이 사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네, 기분 좋으시죠? 신풍제약 얘기하면. 네, 신풍제약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네. 저 기쁜 마음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예쁜 신풍제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일방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있지만 또 올라가는 종목, 어느 정도 현 구간은 역배열에서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피라맥스 승인 기대감과 함께 코로나 치료제로 정말로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보면서 현 구간 거래량이 또 증가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이탈도 없고 어느 정도 신풍제약은 항상 도덕성이 가장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주가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조차도 하지 않는 정말 이런 기업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을 떠나서 어떤 기업이든 주가 많이 오르면 시비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이렇게 해서 주가를 폭락을 시키는데 신풍제약은 그 주가 상승한 거 연구개발비라든지 공장개발 부지에 투자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사주를 일부 매각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신풍제약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봉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봉이 나왔다는 것은 자 이제는 한시름 놓아도 된다. 여기서 바로 주가 급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시름 놓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4분기에만 단기 차익금 77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원을 3개월 새 모두 갚았고 차익금 상환 재원이 9월 처분한 자기주식 매각 자금에서 마련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지렛대로 삼아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국내 임상 이상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기존 임상실험 실시기관 카톨릭대, 은평 성모병원, 충남대병원, 서울의료원 3개 기관이 추가됐다고 밝히면서 현재까지 76명의 환자 투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임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4월 정도라면 가이드라인 임상 이상이 이제 완료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뇌졸중 치료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SP8203이죠. 후기 임상. 이 이상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고 이제 어느 정도 밝혔고 데이터 분석 완료 시에는 하반기 이를 바탕으로 3상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내 임상 3상에서는 시험자 대상자 수를 대폭으로 늘린다. 그래서 약물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다 면밀하게 볼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불사조 팬분들은 신풍제약을 풍이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해 주시는데 그만큼 또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종목이고 또 도덕성까지 갖춘 종목이라고 하니까 저 또한 되게 관심이 가는데요. 뭐 보유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그럼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난 좀 이거 이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하나의 맥점자리가 나왔다고 좀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1차적인 반등이 먼저 나왔어요. 8만 원 아래에서는 확실하게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이제 9만 원, 10만 원을 찍고 다시 10만 6천 원 도달이 되고 있는 첫 번째 맥점이기 때문에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20주선을 한번 도달을 하면서 밟고 올라서서 한 차례 더 오른다면은 하락한 거의 절반까지 본다면 1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가 1차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모멘텀으로 갈 거냐 하면 신풍제약 피라맥스에 대한 치료제 선정, 후보 이제 긴급 승인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대다수 종목들이 오늘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제 수젠텍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역배열이 되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대다수의 종목들과 다르게 신풍제약은 역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위로 치고 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위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